빠방하이. 주인공 버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느 애니 주인공이든 조형과는 달리 버프를 핵짱짱하게 받죠. 능력치 버프, 불사신 버프, 그리고 러브라인 버프. 어떻게 된 게 작품이 끝날 때까지 절대 죽지도 않고 맷집도 사실상 무제한이 되죠.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다들 삼각관계는 기본입니다. 특히 짱구는 주인공 버프가 거의 몰빵이 됐는데요. 짱구 좀 보세요. 총알을 그냥 춤추면서 피하죠. 귀여워, 머리도 좋아, 운도 좋아, 운동도 잘해. 매력이 쏟아지는 짱구를 누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짱구는 못 말려 세계관 속 최고 인기나 신짱구. 러브라인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그래서 오늘은 짱구 러브라인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문의 유전인지 할아버지나 아빠와 마찬가지로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줄 놓는 우리의 짱구. 엄청 느릿느릿 타다가도 예쁜 여자만 발견하면 시속 100km 부스터로 직진하죠. 그렇다고 짱구가 아무 여자나 좋아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짱구 이상형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얼굴이 예쁜가요? 나이가 20대 이상인가요? 글래머러스한가요? 친절한 성격인가요? 모두 예스라면 당신은 짱구의 이상형이 맞습니다. 짱구가 그동안 좋아한 여자들 보면 취향이 정말 소나무이죠. 미래엔 이분처럼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연상을 좋아한다 해서 너무 나이든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20대 초중반 예쁜 누나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 나이 커트라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철벽 제대로 치는데 보는 사람이 뼈가 아플 정도입니다. 29세 짱구 엄마도 아줌마로 취급하고 인기쟁이 수지가 아무리 작업을 걸어도 칼같이 거절하고 극장판에서 주인공인 선아 누나 레몬에게도 처음엔 철벽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커트라인에 들어오는 누나들한테는 마구 들이대는데요. 이슬이 누나, 하와이 누나, 멕시코 유치원 선생님,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짱무 파탈 짱구 러브라인은 다음 장에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짱구 러브라인을 본격적으로 탈탈 털어볼까요? 먼저 짱슬 커플, 짱구의 영원한 사랑 이슬이 누나. 나이는 20살에 떡잎여대에 다니는 미녀대학생입니다. 해바라기 반으로 교생실습을 온 것 보면 대충 교육가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얼굴만 이쁘냐고요? 성격도 천사인데요. 짱구 눈에 들어간 먼지를 떼어준 인연으로 엮이게 되죠. 날마다 길 가는 누나들한테 작업 거는 금사파 짱구이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상대는 이슬이 누나가 유일한데요. 틈만 나면 엉덩이 까고 길거리에서 부리부리 댄스 를 쳐대도 이슬이 누나 앞에선 절대 추지 않습니다. 짱구 행동 고치는 데는 이슬이 누나가 치트키나 다름없죠. 그렇게 싫어하는 피망도 먹고요. 단번에 어질러진 장난감을 치우기도 하고요. 엄마 말 잘 듣는 모범생 코스프레까지 합니다. 과연 이 둘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은 짱다 커플. 가미는 짱구의 미래 약혼녀로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있죠. 처음엔 고슴도치 같은 머리를 하고 나와서 이쁜지 몰랐는데요. 마지막에 신부복 입은 모습은 180도 변신 수준이죠. 짱구가 좋아할만 하네요. 약혼녀인데 내가 신부복도 입어서 미래에 반드시 짱구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결혼 장면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현재 운석이 충돌하면서 완벽한 평행세계가 된 걸 보면 미래에 이어지지 않을 확률도 큽니다. 다음은 짱섬 커플. 석양의 떡잎말 방범대 주인공인 선아 누나. 보안대에 쫓기고 있는 짱구 일가를 구해주며 첫 등장하죠. 짱구 입장에서는 중학생이라 흥미가 없었지만 갈수록 반하더니 막판에는 결혼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이슬이 누나급으로 좋아한 유일한 러브라인이죠. 다만 결과는 새드엔딩. 선아 누나는 사라지고 혼자 남은 극장에서 흐느끼는 짱구의 모습. 엔딩곡에 맞춰 춤을 추는 짱섬 커플의 모습은 언제 봐도 찡하죠. 이때 선아 누나는 이별을 예감하고 있던 걸까요? 다음은 짱수 커플. 미모로 떡잎 유치원을 뒤흔들어 놓은 수지이지만 20대 누나 소나무 취향인 짱구의 마음만큼은 흔들 수 없었죠. 큐피드의 화살로 작업을 쳐보지만 짱구의 저세상 철벽에 오히려 역공당하고 맙니다. 그날 이후로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데요. 맨날 쫓아다니는 건 기본이요. 가족들까지 찾아와 며느리로 선전포고를 하질 않나. 심지어 드론으로 도착하는 광기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짱구가 수지를 딱히 싫어하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미래 신부 후보로도 가장 유력하죠. 조롱이가 미래 짱구 수지의 딸이라는 떡밥을 마구 뿌리고 와서 신빙성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롱이 소개서에서 확인하세요. 요구르트. 그리고 대망의 짱철 커플. 음지의 팬층이 이 둘을 적잖게 밀고 있는데 전체 커플 중 지지도로는 압사를 하죠. 맨날 짱구가 귀에 입김을 불고 엉덩이를 만지고 장난을 치는데 결국은 친친되긴 하지만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오묘하죠. 짱구가 엄청난 민폐짓을 하며 철수에게 피해를 주는 게 대부분인데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우정 레전드 에피소드도 엄청 많죠. 특히 철수와 이별 에어편과 나는 마음이 엘리트 에어편은 언제 봐도 내게노.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짱철 커플 덕질을 끊을 수 없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
과연 짱구 최고의 이상형은 누구일까요? 그럼 이상형 월드컵 시작해볼까요? 8강 1라운드 이슬이 누나 대 리사. 리사는 짱구가 하와이 여행 갔을 때 만났던 누나인데요. 짱구가 사랑에 빠져서 하와이에 남으려고 했다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게 되고는 짝이 식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승무원한테 바로 작업을 건 것 보면 역시 이슬이 누나를 이길 수는 없나 봅니다. 이슬이 누나 승! 2라운드 극장판 주인공 다미 대 선아. 다미가 물론 미래 약혼녀이긴 하지만 결혼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은 데다가 막 애틋한 느낌은 적었죠. 극장판 자체도 석양의 떡잎말 방범대가 재밌어서 그런지 선아 누나 쪽으로 마음이 더 가네요. 선아 누나 승! 3라운드 흑곰대 수지. 한 번은 유리의 러브레터를 잘못 전달해줘서 흑곰과 짱구, 수지, 유리의 사각관계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수지와 흑곰이 짱구를 사이에 두고 사랑싸움을 할 뻔했네요. 수진의 집 평화를 위해 수지 승! 4라운드 남일희 선생님 대 철수. 짱구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때 남일희 선생님을 보고 한눈에 반했었죠. 성격만 빼면 미모로는 역시 원탑 남일희 선생님. 그런데 성격이 좋아질 리는 없으니 철수승. 4강 이슬이 누나 대 선아 누나. 선아 누나는 중학생이고 짱구 이상형이라는 거리가 먼데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뤄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슬이 누나 승. 수지 대 철수.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철수 승이네요. 대망의 결승전 이슬이 누나 대 철수. 정말 어려운데요. 이건 빡키방범 대 투표를 따르겠습니다. 1위는 짱철 커플. 심지어 압도적이네요. 뭘 좀 아시네요? 순이 유리, 극곰 차은주 선생님, 철수 짱아, 맹구 돌멩이 등 다른 러브라인도 많죠. 다음엔 다른 캐릭터 러브라인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요구르트?